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매주 제가 젊은이 교회 예배 올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작년 예배는 앞으로 12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참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왜 좋을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20대, 30대 시대에 주시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20대였던 때가 있었는데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20대, 여러분 그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20대, 30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오늘 보시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의 위치에 서게 될 줄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20대 초반 뭐 30대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어느 회사든 교회든 그곳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생각 못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냥 종이었어요. 거의 몇십 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보면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보좌하던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40년간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그 모든 수십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가 항상 있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40대, 50대, 60대 나중에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누군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패턴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정말 그때 받아야 될 훈련을 받으셔서 주님이 이 패턴을 이어갈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도 지금 온 세계 열방을 주께로 드린 데 사실 부족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체가 다 여호수아가 되어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나는 모세가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각각 여러분들을 각각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환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다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라. 그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겁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6절 말씀에 굳세고 용감해야 된다.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약간 호통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표가 있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용감해,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겁에 짐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도 두려워할 정도면 그 얼마나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겁쟁이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요, 언제 처음에 등장하느냐,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거기에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뛰어난 전사였죠. 근데 그 승패는 그의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데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탐꾼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 너무 좋긴 한데 너무 강력한 이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 점령 못할 겁니다. 우리는 망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것도 멋진 이름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하시냐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이름을 바꿨어요.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의 삶의 구원과 너의 생명과 앞길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가게 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도 참 멋진 이름을 가졌어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여건이
위험하고 흔들리고 다가오는 이 프로젝트와 어떤 그 사명이 너무 크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누구 뭘로 살았어요? 모세 종이었다니까요. 그는 주님의 종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모세는 주님의 종이 맞았어.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 자리에 섰으니 얼마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모세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그 자존감이 막 무너지죠.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모세는 출애굽 때 홍해도 갈랐고 막 메추라기 많나 막 관석에 물도 내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나는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난 따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 가지고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우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3년에 다가오는 그 사명과 역할과 이것들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 상황이에요. 또 하나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원인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너무 컸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모세가 맡았던 사명도 큰 사명이었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하고 그것도 컸지만 자,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가 몇 번 있지만 이건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해쪽속, 그 해쪽속이라고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철기 문명을 뭐 했던 뭐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것이 해쪽속입니다. 그들이 거기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시대 가서야 겨우 왕만 철기 문명 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 무기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쪽속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지만 뭐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왜 전쟁을 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전쟁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까 우리 뭐죠? 만유의 주인가? 그 찬양 있죠? 이 도시의 주. 그 찬양을 보면 주는 이 도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이거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각 영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미디어와 심지어 교회까지,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땅인데 악한 사단의 영역이 다 거기를 침범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 원래 하나님의 땅인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워싱턴 DC에 신학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자원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 그 왜 이 학교에 왔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미국의 수도, 거기에 의원들과 뭐 하원들도 있고 다 상원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지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담한 사람이죠. 대단한 학생입니다. 자기가 받은 비전이 그거래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영적 기도자가 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경제계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이고 부정부패로 자기 배만 불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역도 탈환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광야 아트리에 문화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노래와 음악과 이것을 가지고 그 문화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무신론자였습니다. 옥스퍼드의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문화 영문가였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소설을 좀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문학 영역에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이거는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야기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각 영역마다 있을 때, 그 영역이 탈취가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이 사단의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악하러 가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을까? 난 모세가 아닌데. 그런 형편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기업이 감원을 하고 감축을 하고 고용을 줄일 것이다.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막 밀려오죠. 그런 소식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걱정되죠. 내 자리는 있을까? 내가 살 수는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보고한 사람들, 뉴스를 계속 보내는 거야. 야, 우리는 사실 끝난 거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가. 너무 센 애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우리가 들어갈 취업률 제로야, 제로. 거기는 우리 못 들어간다. 막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통곡하고 울고 막, 우린 이제 우리 자리는 없나 봐.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죠.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보는 게 뭐예요? 뉴스나 뭐 다른 미디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면, 자꾸 그것이 이제 머리에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 영혼을 잠식하게 돼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야로 뉴스를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뉴스 보라고 하지 않았다. 뉴스를 참고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죠.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뉴스는 그 역할이지 뉴스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뉴스가 우리를 사로잡고 뉴스의 소식, 그 불안하고 참 걱정되는 소식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계속 좌로 갔다가 갔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두려워했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가 계속 내내 여러분 2023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주하라고. 이건 이제 다음 주 주제인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가 하나님이야.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지키시긴 할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주겠다라고 하니까 I will give you 라고는 불안한 거예요. 정말 주시나? 근데 이 3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대요. 영어로는 I have given to you.
아직 발바닥을 안 밟았는데, 그래서 그건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다양한 영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공 분야, 꿈, 소명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 이미 너에게 줬다. 너 그것을 믿을 거냐? 아니면 못 믿고 네 힘 믿고 할 거냐?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어. 너 어떻게 할래? 주님은 이미 줬다. I have given to you.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책 주문한 게 교회에 왔대요. 1층에 가면 보통 있어요. 근데 없어 책이.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책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막 찾더니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책이 없어요. 책이 없대. 그러면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책이 도착했다라는 그 택배 회사의 문자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없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책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책이 분명 왔다니까요. 믿기로 했어요. 왔다는 거를.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나중에 목사님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1층에서 저를 참 귀히 여기시는 분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고이 책을 간직하셨다가 깜빡하신 거예요. 그걸 원래 있던 데 없으니까 못 찾죠. 그 나중에 찾았는데 그 사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윗아 너 정말 믿냐? 너 정말 믿냐? 내가 너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준 것을 넌 정말 믿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지 않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 젊은이 교회의 부흥 주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이미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는 거죠. 네. 배우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어쨌든 이미 주신 줄로 믿을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주님은 주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지난 12월 23일 성탄 전야제 때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또 유스 아이들 그 연극과 음악과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선보된 메시지가 만유의 왕이었습니다. 이 도시와 이 세계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 영상을 잘 보시면 그 주인공 여자아이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만유의 왕이라고 다 너무 감동이 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근데 왜 또 보게 되냐면 믿어지니까 다음 세대를 이미 주님이 세워주셨구나.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주셨구나. 여기 느헤미야도 있는데 느헤미야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젊은이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미 부흥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이 막 믿어지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참 감사했던 지난 주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지만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변치 않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에 비하면 You will not fail.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팩트죠.
그 어떤 뉴스보다 궁극적인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정말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모세를 부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다가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잘 보셨네요. 아멘. 제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죠? 아니었다니까요. I'm sorry.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저는 아닙니다. 주님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지팡이 가져와봐. 지팡이 짠 뭐야 뱀으로 바뀌었지. 다시 짠 지팡이 바뀌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막 설득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참 귀하신 분. 모세 하나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묘수를 보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손 꺼내봐. 이거 막 뭐가 생겼어.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사라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막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려고 막 설득을 하는데 결국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라고요. 이것이 모세였다고요.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주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떨었습니다. 모세도 염려했습니다. 모세도 뒷걸음쳤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세,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주의 종, 그 모세가 되었는가?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시간의 감에 따라 믿고 그 안에 거함에 따라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주님의 종 모세가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 많아서 경험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못 씁니다. 너무 고집 세고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 못 써요. 하나님 저희가 이만한 계획이 있는데 플랜을 막 갖고 있어서 못 씁니다. 주님의 계획을 말라 그러는데 주님 계획은 제가 다 짰어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힘만 주시면 돼. 하나님 못 쓰시는 거 그런 사람. 누굴 쓰시냐?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매 순간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점차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비록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어갈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는 했지만 여호수아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민수기 27장이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안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오늘 신년 첫 주인데 새롭게도 리더십들 받으시고 키위도 있을 것이고 또래지기도 있을 것이고 셀장도 있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세웠나요? 목사님이 세웠어요? 뭐 또래지기 세웠어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여호수아 이제 처음에 시작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죠. 1장 1절에. 근데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을 때가 옵니다. 여호수아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죽을 때 여호수아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아까 뭐라고요? 모세의 종에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능력 있고 정말 귀한 주님의 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엔 미련하고 약하고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시작은 좀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의 종으로 성령으로 마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호수아도 주님의 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비결은 모든 환경과 사람과 역경은 다 바뀌겠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치 않는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해 믿음의 시련이 많을 겁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면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냐시고 떠나지 않냐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2024년도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 무슨 땅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를 윤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 감사한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후임이 되어서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를? 은혜로운 목사님의 그 설교, 지혜로운 수많은 결정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이 외모 자체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일단 딱 쓰면 예수님이시네. 이거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저는 머리를 하게 염색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저는 어느 것도 없는 거야.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세요. 사람을 택하셔 쓰세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핵심과 본질은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죽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실 변한 게 아닙니다. 왜냐? 이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니까 변한 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와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여전히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고 계시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무슨 여정이 될까요? 비범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정말 주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걷게 되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이 두려우시다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놓친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성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연합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